등록금이라던가 이런 게 너무 많이 들어가요. 그럴 수 있는 여력은 좀 안 돼서 그때 당시에 미대를 간다거나 그런 건 꿈도 못 꿨었어요. 단순히 그리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저는 제 감정 표현이거든요. 그래서 더 오래 그릴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. 이제 뭔가 내가 힘들 때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거라서. 손에 제가 굳은 살도 되게 많고 운동을 했던 손이라 손도 되게 투박하고 그래요. 근데 또 그 손으로 이 투박한 손으로 연필을 잡고 있는 걸 보면은 한편으로는 되게 뭉클하면서 그런 것들이 있죠. 네. 본격적으로 배워본 적은 없고 그림을 활용해서 한번 아이들을 가르쳐 보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이제 그림을 본격적으로 연습하게 됐어요. 한 명 한 명 그리면서 그 아이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생각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다 추억이 되고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고요. 전시회 하고 싶다는 생각은 많이 있었는데 이제 혼자 그림 그리고 혼자서 배우고 하다 보니까 정말 하고 싶다만 생각했었지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. 어떻게 말로 표현하긴 힘든데 정말 너무 뿌듯하고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너무 성의있게 장만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해요. 작품 보면서 앞으로 제가 그림은 그리는데 되게 많이 영감을 받을 것 같고요. 배운 적이 없어서 잘 그리지 못했지만 제 조그마한 꿈이 한 조각이고 있었는데 다른 분들 함께 공유해 주셔서 너무 행복했어요. 내가 진짜 작가라는구나라고 느낄 수 있게 해주셔가지고